안녕하세요. 하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하. Hi Felix. Hi. Hey yo. Hello.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조금 아이고. 와, 진짜 오랜만에 약간 거의 제가 원래 약속을 지켰죠. 하하하. 오늘 한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약간 없어서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근데 오늘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와우. 진짜 그냥 아예 가까이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 얼굴을. 댓글 잠시만요. 아이고. 다른 댓글도 보고 싶어서.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를 채팅이 영어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아, 한국어도 나온다. 행복이 잘 지냈어? 네, 저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 지냈고요. 또아네뭐늘 항상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와우, 댓글이 너무 빠른데요? 믹스야,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낯설다. 아, 맞아.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때 그 창빈 형이랑 한이 빌라이프 때 저랑 찬이 형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잠깐 들어갔다가 언제 빌라이프를 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개인 빌라이프를 하고 싶다고 또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보다 좀더 늦게 좀 밀려가지고. 근데 오늘 다 하게 돼서 딱 5월 안에 하게 돼서 다행이고. 맞아요. 와우. Hello everyone. I'm back.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댓글에서 뭐 읽었는데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저도 빨간색 이거를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이건 진짜 편하고, 면도 벨벳인가? 레드벨벳? 벨벳인데 되게 편하고, 항상 뭐 숙소에 있을 때나 아니면 편하게 있을 때 이거 입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도 되게 좋아하고. 자, 좀더 댓글 읽어보고 좀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와, 힘이 나네. 행복이 보니까.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저도 그동안 V 라이브를 못해가지고 진짜 얼른 빨리 세일을 보고 싶은데, 근데 아 진짜 조금 더 기다리자 해서.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이제 댓글도 많은 좋은 사랑스러운 댓글도 나오고, 심지어 이렇게 좋은 표현하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우리 뿅아리 뿅뿅. 귀엽다. 와우, 댓글 너무 빨라요. 빨라가지고 지금 뭘 읽어야 될지 좀 약간 긴장되거든요. 너무 빨라요. 릭스야, 혹시 요정이야? 저는 모르겠지만 요정처럼 생겼어요. 약간 뿅아리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음악도 약간, 저도 요새 듣는 음악도, 아 저번에 V-Live 때그 음악을 많이 추천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음악은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 물론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듣고 싶은 노래를 이 노래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 스츠 레코드랑 또 우리 고생 트레일러는
일단 트레일러고요. 그래서 약간 리액션 느낌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도 저희 회사의 음악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새 팬들 그 댓글 읽어봤는데 댓글에 우리 릭스 잘 챙겨 먹고 있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물어봐서 네,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뷔는 그냥 간단한 뷔, 소통 뷔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식을 사왔습니다. 젓가락에 잘 먹겠습니다. 써있네요. 귀엽죠? 네. 오늘 약간 간단한 소통 느낌인데 이제 저도 요새 뭘 먹고 있는지 약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간 건강한 뷔 라이프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으이치! 오케이. 오, 딱 좋아. 좋네. 자, 우리 댓글 또 보고. 댓글 보고. 저 요새, 아주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채소, 샐러드, 아보카도 그리고 보통 치킨이랑 치킨도 뭐 먹지? 그리고 쌈은 계란, 브로콜리. 근데 오늘은 약간 새로운 음식인데요. 약간 스타일이 입맛이 좀 달라서 이거는 약간 고기를 추가해가지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와! 딱 봐도 색깔이 엄청. 와, 고기 봐요, 색깔.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구나. 이렇게. 봐도 아보카도. 새로 그냥 다 들어가 있네. 이거 진짜 건강한 음식인데요. 소스도 뿌려야죠. 오! 이렇게. 뿌렸다. 그래서 약간 간단한 뷔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우와. 음식이 뷰티. 역시.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저 원래 창민이 형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된 것 같아요. 전 항상 막 고기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뭔가 좀 더 채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고기랑 같이 채소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처음이에요. 이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뭔가 어렸을 때 캐리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먹어다 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 뭐 캐리어 싫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진짜 한번 오랜만에 캐리어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 10만인가? 만? 오! 하트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와우. 오늘 많은 분들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보카도. 저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짜잔. 와, 색깔 봐요. 고기랑. 뭔가 이렇게 하니까 스테이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어요. 먹여주고 싶어요. 스테이, 내가 먹었지. 진짜 너무 건강하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믹스 ASMR 요리 ASMR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ASMR 먹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ASMR 하고 싶은데 아직 기계가 없어가지고요. 제목은 믹스 FM 아 9.15 믹스 FM으로 하긴 됐네. 그렇게 써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 저번에 세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 뭔가 믹스 9.15 그게 번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신기했고 심지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날짜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하고 또 믹스 그냥 간단한 믹스 FM으로 해서 또 뭔가 아 되게 되게 매력적인 제목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믹스 FM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제목도 좋았었지만 멤버들도 물어봤을 때 아 나는 개인적으로 믹스 FM이 좀 더 매력있다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 요리를 많이 그동안 요리를 했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베이킹도 하고 아니면 그냥 쿠킹도 하고 해서 우리 스테이도 제가 인터넷에다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그래서 스테이 그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요리를 하는데 근데 다들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잘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오,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익스야 치즈케이크 질문 있었는데요. 익스야 치즈케이크 vs 크림케이크. 사실은 저는 단 거를 엄청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치즈 약간 치즈라 좀 약간 savory한 어떤 단맛 단맛이랑 또 짠맛 같이 합쳐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즈케이크 편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랑 똑같은 편인데요. 믹스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 근데 진짜 스테이도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도 제가 저 궁금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제가 빌라이브를 요리 빌라이브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리 빌라이브 베이킹 아니면 쿠킹 단맛 아니면 짠맛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했으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So if you guys 영어로 말하면 if you guys wanted me should I do a vlog with make cooking or baking? So it's one of those two. And so I just want to know what you guys think about whether I should do vlog with cooking or not. 그래서 약간 개인 vlog 했을 때 앞으로 요리 vlog을 했으면 좋겠다. 어떨까 싶어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쿠킹 너무 좋다. 그리고 베이킹도 좋고 쿠킹도 좋아. 안 되겠네요. 제가 열심히 요리를 해볼 텐데 아직 뭔가 아직 배우고 있어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를 들면 브라우니랑 쿠키를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거 아직 쿠키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빌라이브를 만약에 빌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요리 빌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베이킹을 잘 자신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요리 빌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서프라이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쿠킹 페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근데 스테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베이킹을 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중에서 예를 들면 뭐가 더 맛있어요? 브라우니 아니면 쿠키? 이 둘 중에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의견 받는 음식이 있다면 제가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쿠키 아니면 브라우니 뭐가 나을까요? 브라우니 쿠키. 오 뭐야,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10명은 쿠키 그리고 12명은 방금 13명 브라우니. 아 근데 브라우니 진짜 쉽지 않은데. 브라우니 진짜 쉽지 않아요. 약간 되게 꼼꼼하게 그 맞춰서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얼마나 뭐 몇 분 동안 뭐 그 요리를 뭐 돌려야 되는지 막 그런 게 있어요. 렌즈에다가 뭐 뭐 그 전자렌즈? 네 맞아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안에다가 몇 분 동안 돌려야 되는지 막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가 원한다면. 아니 쿠키는 되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쿠키는 쉽지만 그래도 원하는 이게 어려운 게 가끔씩 달라가지고. 네 맛있어요 확실히. 쿠키? 쿠키 의견이 너무 많대요. 지금 한 30? 30명이 쿠키라고 했는데. Would you guys prefer cookies or brownies? So I was thinking maybe making butter cookies. 그래서 쿠키를 버터 들어가 있는 쿠키. 브라우니 그냥 완전 일반 쿠키. 일반 브라우니. Brownies, cookies, cupcakes, cupcake. 근데 저는 컵케이크를 아직 안 만들어 봐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오게 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키네. 다들 쿠키 계속 말하고 있네. 쿠키. 그냥 진짜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요리를 시작했을 때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쿠키다. 다들 계속 쿠키 해가지고. 근데 다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죠. 저는 요리를 했을 때 뭐가 그 만든 음식이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 있나요? 만든 음식? 그래서 요리를 했을 때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알리올리오가 제일 쉽고 뭔가 그냥 기름 넣고 파스타도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맛있고. 이거 아직 안 먹은 거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건강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파스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그 알리올리오도 만들 수 있겠지만 스파게티 뭐 스파게티도 만들 수 있는데 약간 크리미 파스타는 자신 있고요. 근데 크리미 파스타도 어렵긴 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그동안 연습도 하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오게 되면 진짜 멋있게 옷을 입고 그 요리사 느낌으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뭐지? 일단 음식은 계속 못 먹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말도 못 걸고 해서 일단 조금씩 먹고. 왜 갑자기 요리를 하게 됐어? 사실은 저는 예를 들면 스케줄 뭐 예를 들면 스케줄 하면서 뭐 촬영도 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근데 항상 스케줄 끝날 때마다 항상 숙소에 들어오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취미로서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가지고요.
저 원래 복싱 하다가 또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학생한테 제가 게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재밌지만 근데 저도 가끔씩 뭔가 너무 억지로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다른 취미로서 그냥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오븐까지 샀어요. 원래 오븐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할인 때 8만원짜리는 그 오븐을 샀어요. 그래서 진짜 다행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이만한데 잘 들어가고 그래서 맛있게 그것 때문에 그 오븐 때문에 잘 맛있게 오븐 덕분에 오븐 그 브라우니랑 쿠키를 잘 만들었어요. 심지어 마늘빵도 잘 만들었고요. 아 요새 그 트렌디한 소플레 팬케이크? 소플레? 그런 게 있는데요. 소플레 팬케이크가 약간 팬케이크 그냥 보통 일반 팬케이크 그냥 완전 플랫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소플레는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인데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 진짜 쉬워요. 그래서 한번 해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제가 요리한 모습을 많이 미래에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 입만 더 죄송합니다. 이걸 한 입만 더 먹고 싶어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하고 정말 건강해요. 먹고 있습니다. 한 입만 마지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고기랑 먹어보니까 항상 고기 먹어다 보니 물론 고기도 맛있지만 채소랑 고기 소스 같이 뿌려서 볶아서 먹으면 진짜 행복한 음식이에요. 일단 이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먹고 많이 먹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먹고 또 항상 늘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노래들 잠시만요. 물 잠깐 잠깐 마실게요. 오케이. 자, 제가 오늘 빌라이브 하면서 제가 원래 처음에 개인 빌라이브를 했을 때 그 음악을 많이 들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요새 듣는 음악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근데 요새 듣는 음악이 너무 많아요. 약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놓고 한번 보고 음악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지? 제목보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스제 레코드랑 찬이 형 최근에 올렸던 스제 레코드 있는데요. 그거랑 승민이 노래 부르는 노래도 있고요. 잠시만요. 자, 일단 데이식스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데이식스 선배님의 최근에 나오는 The Book of Us, The Demon 그 노래, 그 앨범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야?
방금 승민이 아 지나가지고 그래서 승민이 방금 승민이 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하는데 마스크 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해가지고 갔네요. 근데 나중에도 승민이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베이시스 선배님한테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데이식스 팬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계속 꾸준히 시간 지나면서 지날수록 음악도 여러 가지 들어보니 들어보고 데이식스 선배님이랑 또 저희만의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굉장히 힐링도 되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약간 밴드에 저는 약간 밴드 관심 있는 그룹들은 Imagine Dragons랑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도 너무 좋아해서 저번에 제가 들려드렸었잖아요. 너무 좋고 이거랑 노래 하나 더 있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Love Me or Leave Me. 제목을 들었을 때 그냥 되게 단순하고 되게 좋아요. 음악도 기타랑 하나 들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약간 힘도 많이 풀리고 그냥 산에서 이거 많이 들어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그 창문 있잖아요. 차 안에 가는데 뭐 스케줄 끝나거나 끝났을 때 몸도 지쳐있고 좀 더 풀려있다 해서 바깥에 좀 보고 좀 생각도 있을 때 이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그냥 시원해요. 가사를 들었을 땐 약간 되게 되게 신기해요. 가사를 들었을 때 공감되진 않은데 하지만 음악 자체를 들었을 때 되게 힐링도 되고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은 Leave Me or Love Me or Leave Me.
일단 그 제목이었고요. 또 하나, 아, 음악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들려드릴 텐데, 저는 오늘 미 하면서 듣고 싶은, 아니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 같은 거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고생 트레일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음악이랑 영상이랑 헷갈리네요. 일단 저희 Stray Kids 찾아보고 오케이. 광고 나오고 이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진짜 다들 너무 멋있게 나와요. 리누 형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약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약간 기묘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와 다들 너무 잘생긴 게 나온 것 같아요. 우와, 다들 이렇게 나온 거 승민이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우와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차들 지나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나와요. 스포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좋을 수 있는데요. 리스요 스포만 해주세요. 오케이. 이번 스포는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거 하나랑 릭스야, 마지막에 현진이가 했던 포즈 같이 해주라. 포즈요? 저 진짜 못하는데. 그냥 현진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만의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모자를 끼고 이렇게 하고. 너 귀여운 것 같은데요? 저 이게 힘이 안 닿았어요. 현진이 그냥 해가지고 제가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멋있게 나와요. 승민이도 되게 새롭고 이리도 약간 요새 운동을 하니까 팔도 잘 보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다들 멋있어요. 창민이 형도 이번 랩도 멋있고 오케이 여기까지 다들 궁금하시죠? 미안해요. 안무 스포일러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스포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끝. 스포 끝. 오케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릭스 아기 같다. 그쵸. 아이가 릴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 애기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좀 다르진 않아요. 무대 봤을 때랑 이렇게 일 그냥 간단한 빌라이브를 했을 때 너무 다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무대에서 진짜 한 느낌인데 아기 와 믹스 너무 귀엽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팬들이 인정하면 그냥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게 트레일러였는데요. 일단 이 트레일러에 다들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 말할 수 없어서 근데 진짜 그 트레일러 다음에 또 완전 뮤비가 나오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재밌을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스즈 레코드 SKT 레코드 다들 잘 들으셨죠? 여기에 나오는 승민이랑 찬이 형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어디지? 최근에 나오는 영상들 Stray Kids 승민 노래 커버를 했을 때 일단 와 진짜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다 보니 승민 되게 성실하고 꾸준히 연습을 해요. 물론 다들 꾸준히 연습을 하지만 근데 승민이가 좀 더 깊게 노래 약간 그 다른 색깔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러지? 그 색깔이 잘 보입니다. 일단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진짜 승리 커버를 했을 때 승민의 시작! 커버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계속 들여다보니 승민 진짜 많이 늘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이 늘었고 승민의 말 색깔이 점점 막 달라지고 있는데 달라진 것도 맞는데 쌓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디구 때 뭔가 그 빨간 좀 지구 노래 자체가 District 9 노래 자체가 좀 세고 좀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승희가 항상 그 불렀을 때 되게 좀 센 느낌이 있었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러니까 그 뜨거운 뭐라 하지?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그게 딱 보였어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잘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점점 저희도 EDM 음악도 많이 했고 처음에 락 음악을 많이 했다가 EDM도 하고 근데 좀 시간 지나다 보니 승민이도 약간 션 멘데스 약간 그 기타 들어가 있는 음악들 아니면 좀 팝 노래를 많이 관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그거 덕분에 승민 말 색깔이 더 달라지면서 잘 보여요. 그 여러 가지 색깔. 예를 들면 빨간색 초반에 데뷔 때 뭐 되게 핫한
곡들 다 뭐 신나고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좀 더 시간 지날수록 승민이가 약간 그 이런 노래 아니면 팝 노래를 들으면서 좀 시원하고 쿨하다. 그래서 약간 파란색. 근데 같이 합쳐서 약간 되게 아름다운 바이올렛 색깔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약간 진짜 여러 가지인데 근데 합쳐서 진짜 아 이게 승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많이 늘었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고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 멋있어. 릭스가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하지만 표현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면 다음에 잘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릭스도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준비하느라 또 다들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릭스 표현 너무 예뻐. 아, 예쁜가? 표현하기 예쁘라고 표현하면, 아, 진짜요? 처음 들어봐요. 표현하는 게 너무 예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릭스만의 표현이 되게 아름다운 거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릭스 플레이어 어디요? 어디에요? 저는 물론 지금은 없지만 스테이 어떤 아까 스테이한테 어떤 느낌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약간 고민하는데 스테이가 우리 스테이 어떤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스트 플레이를 하게 됐으면 아니 스트 레코드 어떤 느낌을 보고 싶어요? 되게 궁금한데 스테이한테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스테이를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섹시한 거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 섹시하는 거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섹시? 고민하겠습니다. 믹스 안 더워? 오늘 진짜 더운데. 맞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 10시에 거의 26도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난 나가는데 마스크 입고 있는 이걸 입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땀 흘린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하는데 26도예요. 근데 이걸 입고 있어요. 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에어컨을 켜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융복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면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미래에 예비랑 안무 댄스 커버 좋아. 아니면 맛있고 빠르게 릭스 노래 불러주. 저도 노래 아직 큰 관심이 약간 큰 자신이 없는데 관심이 되게 많고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잘 할 수 있으면 노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아직 연습을 하느라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승민만의 노래였고요. 그 시작 커버 그리고 어제 다들 들었어요. 크찬이 형 노래에 나오는 곡 이건 인정하기 싫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음악을 이 노래 이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너무 궁금해요. 내가 처음이었나? 찬영이 나한테 아니면 창빈 형이었나? 근데 저는 꽤 일찍 이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Hey Felix, you wanna hear what I mean? 뭐 그렇게 막 그냥 용모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 내가 만들어온 곡인데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하는데 진짜 약간 찬현만의 노래 부르는 아 일단 한번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빨리 들어보고 싶어서 It was so sad 너무 슬펐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울었다고? 울었다고요? 눈물 줄줄 흘렸다고요? 맞아 이 노래 진짜 너무 감동적인 감동적인 음악이라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맞아 목소리도 되게 뿌듯한 심지어 좀 센 느낌도 있더라고요 눈물 흘렸지 그렇죠 약간 마음속에선 약간 뭐라 그러지?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한번 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라고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이 노래를 계속 들어다 보니 저는 처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옛날 예전보단 좀 됐어요 이 노래 듣는지 좀 되는데 근데 진짜 가사를 잘 진짜 잘 들어다 보니 너무 진짜 찬영을 이렇게 음악으로 찬영을 이해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되게 어떻게 표현하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좀 아 음악도 뭐 예를 들면 같이 찬이 형도 뭐 힘든 뭐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해서 저도 눈물 날 때도 있고 해서 근데 진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진짜 찬이 형만의 고민들 다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이해를 많이 했지만 근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진짜 형만의 색깔? 노래적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좋고 되게 진짜 이건 진짜 찬이 형이 만들었다 라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공감 많이 되고 뭐 모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저도 공감이 돼요. I feel like even listening to the song he showed me last time, this isn't the first time I listened to the song, so it's been quite some time, and even having to listen to the song he showed me. And thinking, even still thinking about it, as I keep listening to it, I feel I can completely understand what he's going through, even though like I already knew. So it's not only a very touching song, but it's also a very emotional and uplifting song. So at the same time, it's emotional, but as I keep listening to it, I feel better inside that I can do like. When he expresses the lyrics at the very end, like, how do I say? Let me find the lyrics. So there was a song. So when I listened to the song, what caught me off guard was so the song basically is like begging to not leave me. However. At the end, there's a lyric that says, "I might as well forget." After hearing that, that just tells me, okay, that just tells me how much he's grown up and really tells me how much he's trying to move on and really he's evolved from, you know, the past and he keeps evolving. So what amazes me is that he was able to realize that himself, that he was beginning to evolve and, you know, it's best for him to, you know, might as well forget that hard period, the hard time. So in the lyric he put in, "I might as well forget," that just shows how much he's trying, you know, how much he's uplifted that pain. And so, 이 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아, 왜 나를 떠나지 마라는 표현인데 근데 맨 마지막에 가사에 I might as well forget 그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뭐 잊어버려야겠다 그냥 그만두고 가야겠다 넘어가야겠다 그런 말을 해서 약간 그 가사에다가 놓고 들어다 보니 굉장히 아 찬이 형 진짜 많이 발전을 했다 많이 달라졌고 진짜 굉장히 더 힘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지 않는 느낌? 내가 진짜 잘 넘어왔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이 형이.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고 언제나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나도 언제나 찬이 형처럼 넘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뭐 나도 그렇게 찬이 형처럼 멋있게 또 되게 든든하게 잘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문제 근데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스테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스트레이키즈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스테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을 할 때마다 진짜 너무 고맙고 저희도 항상 늘 힘이 나고 스테이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다 보니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열심히 하게 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생각이 아주 잘 표현했어 용보가. 아 근데 표현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너무 귀엽게 표현을 하는 건가 싶어서 진지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찬이 형 진짜 이 노래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듣기가 너무 좋고 처음에 약간 우울한데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끝에 부분을 들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최고. 찬이 형 최고. You got this, bro. You got this. You got this, bro.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지금까지 It's so sweet. 노래 들었을 때 되게 스윗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차 안에서 몰래 약간 듣고 있어요. 원래 듣고 있는 이유가 멤버들 내가 이런 음악을 듣는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약간 아 뭐라 하지? 되게 혼자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Ozzy Lion V Live Please 나중에 V Live 찬이 형이랑 같이 V Live 하게 되면 너무 좋죠. 가까이 안녕. 오케이. 여기 그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다. 머리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많이 길진 않은데. 눈 감을 정도? 색깔, 여러분 색깔 어떤 색깔 원해요? 계속 저도 이런 색깔도 하다 보니. 백발? 백발? 이건 약간 실버 느낌인데 백발은 백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색깔 거의 다 해가지고 한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V라이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누가 그 팬들 중에서 너무 낯설다 그래서 그 느낌이 V라이브 개인 V라이브 하는 게 너무 낯설고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다시 V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V라이브 어땠어요? 이게 두 번째 개인 V라이브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많이 준비를 예를 들어 먹방 느낌도 준비를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V라이브 어땠는지. 전 아직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단 멤버들 어떻게 V라이브 하는지 약간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약간 너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읽어보면 라스트로 주근깨 진짜 잘 보인다. 되게 예쁘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근깨 카운트 하고 싶어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많다. 일단 눈 하나 둘 셋 전 진짜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필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비를 조금 발라가지고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많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주근깨 있다면 저는 눈 쪽에 있는 주근깨 마음에 드는데 예를 들면 근데 다 마음에 들어요. 약간 마음에 들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스테이도 계속 좋아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좀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재밌게 또 귀여운 모습을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개인비였습니다. 어쨌든 언제 가겠습니다. 네, 안녕. Bye. Bye, Felix. Bye.